여러분. 영국 여행을 마무리할 쯤 이집트 패키지 특가 알림이 왔다. 안전과 위생,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 자유여행은 어려울 것 같았던 이집트. 패키지 프로그램 아니면 못 갈 것 같았다. 그래서 무작정 떠나기로 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만나러 간다. 사막의 나라, 이집트 여행의 성수기는 겨울. 이 시즌에만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경유 없이 떠날 수 있다. 오래된 비행기라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여행의 시작은 설렌다. 이집트예요. 에서 무글 호텔은 힐튼 피라미드 골프 호텔.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카이로에 오후 5시쯤 도착하기 때문에 첫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 우리는 2층을 배정받았는데 골프장 뷰는 아니지만 해질녘 이렇게 도시도 멋졌다. 이집트 아침 인사는 사바 알 카이르. 아침에 보니 저 멀리 기자의 대피라미드도 보였다. 조식 먹기 전 호텔 구경. 골프장 쪽으로 산책도 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이지만 이집트 음식 자체가 마르고 짠 음식이 많아 입맛에 맞지는 않았다. 대신 베이커리와 디저트 종류가 엄청 많고 맛있었다. 드디어 여행 첫날. 카이로에서 차로 3시간 거리. 지중해 바다를 보러 알렉산드리아로 향했다. 이집트 북부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따라 지중해로 가는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 가까워질수록 황폐한 지역을 지나 야자수와 푸른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알렉산더 대왕과 클레오파트라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이전에 1000년 동안 수도였던 곳으로 이집트 제2의 도시이기도 하다. 알렉산드리아의 첫 인상은 쿠바 같았다. 지중해 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오래된 건물들. 지중해와 맞닿은 도시의 풍경이 이국적이다. 가장 먼저 알렉산드리아를 지키던 화이트 베이 요새로 향했다. 1477년 이집트 술탄인 화이트 베이가 오스만 트르크를 방어하기 위해 건립한 요새.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 터 위에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하얀 석회암으로 지어진 요새에는 창 너머로 자연광이 들어 곳곳에 햇빛이 반사되었다. 덕분에 어두울 것 같았던 내부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요새인 만큼 여러 방향에서 밖을 볼 수 있는데 방향에 따라 다른 풍경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3층은 작은 창문을 낸 보초를 서던 방들이 이어진다. 마치 액자처럼 보이는 창 너머에 펼쳐지는 푸른 바다. 이집트의 모래바람을 잊을 만큼 시원한 순간이었다. 요새 내부를 둘러본 뒤 외부 성곽도 걸어보기로 했다.
다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향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던 지식의 산물이자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었던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의미로 2002년에 새롭게 개관한 도서관이다. 도서관 건물은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했는데 태양이 인간 세계와 문화 활동을 비춰준다는 고대의 의미를 되살린 것이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지붕 경사면을 볼 수 있는데 채광창 너머로 내부 깊숙이 햇빛이 들게 설계하였다. 외벽에는 각 언어의 글자들을 새긴 석판이 모자이크처럼 장식되어 있다. 특히 반가운 한글도 새겨져 있는데 세월, 음, 강 총 네 글자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외관 관광이라 한글만 찾고 20분 만에 투어 끝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마지막 일정. 점심을 먹으러 해안가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너머로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식당. 해안도시답게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고 한다. 이집트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 발라지와 함께 깔라마리 튀김과 생선 요리가 나왔다. 시간을 달려온 것 치곤 매우 짧은 일정인 알렉산드리아. 요새 하나를 보러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야 하나 싶었는데 시원한 지중해 바다가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카이로로 향한다. 이집트 여행 두 번째 날. 5000년 전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사카라와 멤피스로 향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다. 나일강은 지대가 높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부심벨, 룩소르가 있는 남쪽이 상이집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북쪽이 하이집트다. 특히 나일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산자들의 땅 아크로폴리스, 서쪽은 죽은 자들의 땅 네크로폴리스로 나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일강을 넘나들며 동쪽에서는 신전, 서쪽에서는 무덤을 볼 수 있다. 지중해로 나일강이 흐르는 과정에서 풍요로운 녹지와 삼각주 평원이 펼쳐지던 하이집트.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하이집트가 과거부터 수도, 중심지 역할을 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사카라.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으로 40분 정도 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다. 사카라 지역은 보왕국 시대 공동묘지라 할 수 있다. 당시 수도였던 멤피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왕과 귀족들의 무덤, 바로 피라미드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 드디어 피라미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반듯한 삼각형의 피라미드의 초기 형태는 진흙벽돌, 마스타바를 한층 한층 쌓아 올린 계단식 피라미드였다.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열주랑을 지나야 한다. 원래는 외벽이 있어 열주랑을 지나야만 피라미드가 보였다고 한다.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신성한 곳처럼 느껴진다. 내부에는 파피루스 줄기의 모양을 본떠 만든 20개의 기둥이 쌍을 이루어 양쪽으로 이어진다.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는 총 6층으로 이루어져 높이는 59m. 죽은 왕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피라미드를 지은 건축가는 이모텝. 조세르 왕의 재상이자 이집트 최초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든 역사상 최초의 건축가이다. 의술, 천문학, 철학에도 뛰어나서 후대에는 건축과 공학의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어떤 귀족들, 그래서 피라미드하고 가까이 묻을수록 높은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 주변으로는 후대왕과 귀족들의 무덤도 많다. 계단을 넘어가면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와 귀족들의 무덤 컴플렉스를 볼 수 있다. 여기 뾰족한 거 보이죠? 저거 피라미드입니다. 저쪽에도 있어요. 시력 좋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있는지. 조세르 피라미드보다 후대에 지어졌지만 형태가 거의 무너져 모래 언덕처럼 보였다.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 위로 석회암으로 미장했던 흔적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지대가 낮죠. 이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면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다음은 보왕국 시대의 첫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 멤피스로 향했다. 중왕국 시기에 룩소르로 수도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파라오의 대관식은 멤피스에서 거행할 만큼 역사와 권위가 있던 곳. 그러나 13세기에 나일강 홍수 범람으로 왕궁과 신전이 거의 흙에 묻혀 이제는 작은 농업도시가 되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작은 농촌 도시를 찾는 이유는 람세스 2세 석상이 누워있는 멤피스 뮤지엄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신왕국 시대 전성기를 누리며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던 람세스 2세. 뮤지엄이 있는 이곳도 왕궁과 신전이었으나 나일강 범람으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1820년 발견 당시 뒤집어진 채 늪에 빠져 있었던 람세스 석상. 무게는 80톤, 길이는 무려 12m다. 원래는 15m 높이의 석상으로 온전하게 서 있었다면 건물 3-4층 높이 정도. 석상이 워낙 크다 보니 2층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 뮤지엄 밖에 있는 알라바스타 스핑크스. 길이 8m, 높이 4m로 기자의 대 스핑크스에 이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크다. 특히 형태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가장 아름다운 스핑크스로도 불린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기자의 대 피라미드를 보러 간다. 사카라의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다면 기자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다. 고왕국 제4왕조 쿠프 왕의 무덤이다. 이집트 고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쿠프 왕. 그의 막강한 힘처럼 피라미드도 역사상 제일 크다. 화강암 230만 개, 총 210단을 쌓아 만들었고 높이는 146m에 달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피라미드의 황금기 시대.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쿠프왕 이후에는 이렇게 큰 피라미드는 지어지지 않았다. 땅 위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대신 중왕국, 신왕국 시대에는 기존의 계곡이나 절벽 아래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쿠프 피라미드 내부를 보는 투어는 선택관광으로 문명박물관과 함께 130유로. 내부가 매우 좁고 호불호가 있어 우리는 외관만 둘러보기로 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 옆으로 그의 아들과 손자, 왕비들의 무덤도 볼 수 있다. 가장 큰 쿠프 왕의 피라미드, 그의 아들,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또 그의 아들,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 3대에 걸친 세계의 피라미드다. 특히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과거 매끈하게 석회암 미장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다음은 피라미드 파노라마 뷰를 보러 갔다. 피라미드는 대략 300여 개가 있다고 한다. 기자부터 사카라까지 네크로폴리스 지역에 피라미드가 쭉 이어지는데 기자의 대피라미드 컴플렉스는 물론 날이 좋으면 사카라 지역 피라미드도 보인다고 한다.
때 30만 명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마지막 뷰포인트 스핑크스를 보러 간다. 파노라마 뷰포인트의 반대편 카프레 피라미드 뒤쪽에 위치한 장제전과 스핑크스. 이곳에서 보는 피라미드가 제일 멋졌다. 카프레의 피라미드 앞을 수호하는 스핑크스. 앞발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무려 73m에 달하고 높이는 20m, 너비는 19m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큰 스핑크스를 하나의 거대한 암석을 통째로 깎아 만들었다는 점이다. 깎아낸 암석은 바로 옆에 있는 카프레의 장제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래 언덕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181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현대식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고 1857년 모래의 대부분을 깔끔하게 치워 현재의 자태를 드러냈다. 실물이 더 귀여웠던 스핑크스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은 끝. 이집트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볼 수 있는 곳 이집트 박물관으로 향했다. 1902년 개관해 이집트 보물들은 다 이곳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뮤지엄으로 보물들을 이전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먼저 작년에 올드 카이로에 개관한 문명 박물관. 이곳에 오픈한 미라관의 미라들을 모두 이전한 상황이라 우리는 이집트 박물관에서 미라는 볼 수 없었다. 2021년 4월 문명 박물관 개관 전 이집트 박물관에서 미라들을 운송할 때 과거 파라오의 행진을 재현하는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했다. 마지막 날 이집트 문명 박물관도 볼 수 있는데 내부는 선택 관광이라 우리는 외관만 둘러보고 기념품샵 쇼핑을 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곳은 그랜드 이집트 뮤지엄. 기자 지구의 올해 중으로 오픈 예정이며 쿠프왕의 태양선, 투탕카멘의 보물, 람세스 2세의 석상 등 주요 보물들을 이미 이전한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고학 박물관이라 한다.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 박물관.
1층부터 연대기별로 유물들이 가득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유적들이 최소 1000년은 된 보물들이지만 워낙 보물이 많아서인 걸까? 관광객이 손으로 만져보거나 기대어 서 있어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보안은 느슨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미 많은 보물들이 이전 준비를 마쳐 전시장이 비어있는 느낌을 받았다. 다 둘러보기 어려울 만큼 빽빽했던 과거의 전시장과는 달리 지금은 널널하다. 그래서 벽면 가까이 위치한 벽화 조각들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었다. 이집트의 벽화는 양각과 음각을 혼합 표현해 빛에 따라 그 깊이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특히 상형문자, 히에로글리프의 섬세함은 정말 튀어나올 듯 생생했다. 기술력이 돋보이는 양각으로 새긴 조각들은 의외로 중왕국 시대의 절정에 달했고 이후에는 음각으로만 새기는 다소 쉬운 조각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이집트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투탕카멘 파라오 마스크는 2층에 있다. 꼭 봐야 되는 1순위 보물인데다가 내부 인원 제한이 있어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러 갔다. 투탕카멘 마스크. 고대 이집트는 미라가 완성되면 죽은 영혼이 부활할 때 자신의 육체를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생전의 얼굴과 똑같은 마스크를 씌웠다. 특히 파라오는 지위에 걸맞게 황금 마스크를 씌웠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 수많은 보물들이 그대로 출품되었는데 투탕카멘의 미라를 감싸고 있던 황금 마스크 역시 훼손되지 않고 발견되어 아주 귀중한 보물이라 할 수 있다. 투탕카멘관 앞에는 그의 무덤에서 나온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보물들도 그랜드 이집트 뮤지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치죠, 난. 하이루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 타넬 칼릴리. 공식 매장만 1,500개가 넘는 곳으로 규모가 엄청나지만 대부분 비슷한 기념품을 판매 중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카이로에서의 마지막 일정, 올드 카이로로 향했다. 카이로의 구시가지이자 콥트교가 모여있는 집성촌이다. 콥트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교단을 형성해온 기독교 분파. 올드 카이로를 둘러싸고 있는 바빌론 성체. 로마 제국 시대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을 제패해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 이곳에 성체를 쌓아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곳이다. 지금은 위에서 살짝 내려다볼 수 있는데 나일강 범람으로 지표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성체가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옆 공중교회는 7세기에 지어진 카이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바빌론 성체의 두 요새 사이를 잇는 통로에 지어져 말 그대로 공중에 매달린 교회다. 정식 명칭은 성모 마리아 콥트 정교회, 아랍어로 매달린을 뜻하는 알무알라카 교회라고도 한다. 외관상으로는 공중에 떠 있다는 게 잘 안 느껴진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일부 바닥을 개조해서 허니 뚫린 아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다음은 올드 카이로에서 가장 유명한 아기 예수 피난 교회. 약 2000년 전 아기 예수 가족은 유대왕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까지 피난을 떠났다. 약 4년간 나일강을 넘나들며 2000km 넘는 거리를 다녔는데 바로 이곳 올드 카이로에서도 아기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아기 예수 피난 교회. 정식 명칭은 성 세르기우스와 바쿠스 성당. 4세기 로마 제국에 의해 시리아에서 순교한 두 성인 세르기우스와 바쿠스를 기리는 성당이다.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공간. 가장 유명한 것은 천장과 기둥이다. 노아의 방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의 천장. 그 아래에는 12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예수의 12명 제자를 의미한다. 예수 가족이 머물렀던 피난 장소는 교회 안쪽에 위치한 지하실 동굴.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만 볼 수 있다. 교회 맞은편에는 큰 기념품 샵이 있는데 기념품 종류도 다양하고 예뻤다. 특히 이집트에서 유명하다는 자개 가구와 소품이 많았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카이로 일정 끝! 내일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남쪽 아스완으로 향한다. 여행 4일차, 카이로에서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아스완으로 간다. 이집트의 끝, 수단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곳, 아스완.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이라 아침 일찍 카이로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우리가 이용할 비행기는 에어 카이로. 카이로에서 아스완까지 비행시간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이지만 비행기 시간 딜레이와 연착으로 11시쯤 아스완에 도착했다. 드디어 아스완 도착 후 나일강 크루즈 체크인을 해야 하지만 크루즈가 선상에 정박을 안 해서 아스완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아스완 댐을 보러 왔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건설된 댐이다. 영국에서 1889년 건설을 시작해 1902년 완공되어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전류를 생산하고 있다. 최초 완공 이후 나일강이 세 차례 범람했는데 1970년 기존 댐에서 위로 추가 건설한 댐이 바로 하이댐이다. 높이가 111m, 제방 길이만 3.6km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여준다. 아스완 댐을 만들며 생긴 호수가 바로 다세르 호수.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아스완 댐이지만 문제는 이 호수 아래에 여러 마을은 물론 아스완의 중요한 유적들이 수몰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신전만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데 물의 신 이시스를 위한 필레 신전과 람세스 2세의 신전 아부 심벨이다. 고대 이집트 최고 신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를 모신 신전. 원래 필레섬에 있었지만 1972년 유네스코 지원을 받아 아길리카 섬으로 이전했다. 필레 신전은 선택 관광이라 우리는 보트 선착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완성 오벨리스크를 보러 갔다.
이곳 하스완 채석장에서 나는 화강암으로 피라미드와 신전을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돌을 옮겼을까? 정확히 자료로 밝혀진 건 없으나 나일강 범람 때 불어난 강물을 이용해 무거운 돌을 옮겼다고 한다. 무거운 돌을 쪼개고 옮긴 흔적을 볼 수 있는 채석장. 특히 이곳에는 미완성된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하트셉수트 여왕을 위해 제작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라 한다. 드디어 나일강 크루즈를 타러 간다. 이번 패키지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이집트 나일강을 가로지르는 크루즈 3박 일정. 점심은 크루즈 레스토랑. 수면과 가까운 1층이라 뷰가 좋았다. 오후에는 현지인 마을인 누비안 빌리지 투어가 선택 관광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크루즈에서 자유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썬데크에서 4시부터 티타임이 있었는데 커피와 티, 다과가 무료 제공되었다. 크루즈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해질녘의 분위기도 좋았다. 다음날 이집트 최남단에 위치한 아부신벨로 향했다. 아스완에서 남쪽으로 280km 떨어진 아부신벨. 3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4시쯤 도시락을 들고 일찍 출발했다. 3시간쯤 달렸을까. 삭막했던 사막을 지나 푸른 녹지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세르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 사막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곳이다. 8시, 드디어 도착했다. 아침에도 아부신벨을 보러 모인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신왕국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신전. 웅장한 석조 신전의 규모가 람세스 2세의 권위를 보여주는 곳이다. 신왕국이 쇠퇴하며 방치된 아부신벨은 오랜 시간 모래에 묻혀있게 된다. 1813년이 되어서야 스위스 출신 탐험가가 발견했는데 이때 그들을 안내한 소년의 이름 아부신벨에서 이름을 따왔다. 오랜 시간 모래에 묻혀있던 아부신벨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아스완댐 건설 때문이다. 나세르 호수 아래 수몰될 뻔했던 아부신벨. 1968년 유네스코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필레 신전과 함께 유일하게 이전되었다. 저 사암 절벽 넘어 나세르 호수를 바라보는 곳에 아부신벨이 있다.
아부신벨의 상징, 거대한 좌상이 앉아 입구를 지키는 모습이다. 순서대로 바람의 신 아문, 태양의 신 라, 어둠의 신 프타.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세 명의 신들이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 람세스 2세의 모습. 20m 높이로 실제로 보니 정말 감동이었다. 안에는 오시리스의 상 8개가 세워져 있다.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람세스 2세를 표현해 이중관 푸센트를 착용하고 있다. 상이집트 왕관은 흰색, 하이집트 왕관은 붉은색, 상하이집트를 통합한 왕관이 이중관이다. 모래에 파묻혀 있던 신전이라 보존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한다. 특히 벽화 디테일도 가까이서 보니 정말 멋졌는데 이 신전을 조각내어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게 더욱 놀라웠다. 가장 깊은 안쪽에 모셔진 신들은 람세스 2세, 아문. 람세스 2세의 즉위일로 추정되는 춘분일, 가장 안쪽 성소까지 햇빛이 깊게 들도록 설계했는데 파라오인 람세스 2세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장 왼쪽에 있는 어둠의 신 푸타에게는 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전 옆에는 소신전.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한 신전이다. 소신전 외부에서도 이전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보면 아내를 위한 람세스 2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내부에는 사랑의 신 하토르의 기둥이 서 있다. 다시 아스완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 일찍 출발해 일정이 빨리 끝났다. 크루즈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다. 첫날은 아스완에 정박하고 있어 이동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두 번째 날 드디어 움직인다.
해질녘의 사막과 나일강을 가로지르는 펠루카. 방에 누워 창밖을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편안한 순간이었다. 크루즈 옆에 바짝 붙어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그 사이 저물어버리네. 이렇게 달려 저녁 6시 홍홍보에 도착한다. 해가 진 밤 크루즈가 코몽보에 도착했다. 악어 머리를 한 신 세베크에게 헌정된 코몽보 신전.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크루즈에서 하선의 계단만 올라가면 볼 수 있다. 밤에 보는 신전은 처음이라 조명에 따라 어른거리는 빛이 너무 멋졌다. 이 신전은 독특하게도 절반은 호루스를 위해 받쳐진 이중 신전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중앙축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볼 수 있다. 신전 입구도 두 개, 성소도 두 개다. 앞 전시관에는 세베크 신의 석상과 벽화 조각, 특히 악어 미라를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코몽보 지역에서 모신 악어 신 세베크의 모습이라 생각해 악어를 미라로 만들어 모셨다는 이곳. 악어 미라까지 보고 나면 코몽보 신전 투어 끝이다. 다시 크루즈를 타고 밤새 달려 에드프로 향한다. 다음날 아침 에드프에 도착했다. 오늘은 룩소르까지 가야 해서 아침 일찍 투어 시작. 새벽 4시 크루즈에서 하선해 바로 앞에서 대기 중이던 툭툭을 타고 에드프 신전으로 향했다. 먼지 가득한 아침 바람 맞으며 도착한 에드프 신전. 카르낙 신전에 이어 고대 이집트 유물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 한다. 이곳은 신들의 왕인 호루스를 모시는 신전. 이집트인들은 신전이 세워진 이곳을 세트와 호루스의 최후의 결전이 펼쳐졌던 전설적인 장소라고 믿는다. 하지만 에드프 신전 역시 모래 언덕에 천년 넘게 묻혀 있었다. 덕분에 신전의 보존 상태도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다. 입구 성벽의 온전한 형태부터
기둥과 벽에서 볼 수 있는 채색과 같은 과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시대에 지어져 그리스 건축 양식과 이집트 신전 양식을 같이 볼 수 있는 호르스 신전. 건설 기간도 180년에 걸쳐 완성되어 규모가 엄청 크다. 가장 안쪽의 성소에는 돌을 깎아 만든 태양신라의 방주가 놓여 있다. 신전을 둘러보고 나오니 드디어 해가 떴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룩소르로 향한다. 신전을 보고 룩소르로 향했다. 기찻길을 따라 3시간 정도 이동하는 거리.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였던 테베. 이곳이 바로 현재 룩소르 지역이다. 이집트 제국이라 불릴 만큼 강력했던 신왕국 시대. 그만큼 유명한 파라오들이 많은데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전쟁왕 투트모세 3세, 소년왕 투탕카멘, 이집트 최고의 군주 람세스 2세 등 강력했던 왕권을 자랑한다. 룩소르도 나일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죽은 자들의 땅, 네크로폴리스, 동쪽은 산 자들의 땅, 아크로폴리스로 나뉘어 있다. 우리는 나일강을 넘나들며 서쪽에서는 파라오의 무덤인 왕가의 계곡과 하트셉수트 장자전을 본 뒤 동쪽에서는 카르낙 신전, 룩소르 신전을 둘러볼 예정이다. 10시쯤 룩소르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멘눈의 거상. 3400년 전 만들어진 두 조각상은 파라오들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이라 한다.
다음은 파라오들의 무덤 왕가의 계곡으로 향했다. 삭막한 계곡 절벽에는 여전히 보물들이 나오고 있다. 발굴 작업도 현재 진행형이라 작업 현장이 양옆으로 이어졌다. 고대 이집트 고왕국, 중왕국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지어 무덤을 만들었지만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한 데다가 도굴을 당하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신왕국 시대에 이르러 파라오 투트모세 1세는 안전한 부활을 위해 무덤을 새롭게 조성하게 되는데 바로 계곡의 비밀리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상에 노출되는 구조물 대신 가파른 계곡 아래 구멍을 파고 들어가 파라오의 묘실을 만들었고 장례가 끝나면 입구를 봉인해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게 했다. 입구에서 카트를 타고 계곡 깊숙이 들어간다. 멋진 절벽 풍경 아래 파라오가 잠들어 있다. 왕가의 계곡 입장 티켓으로 무덤 3개를 볼 수 있는데 투탕카멘 무덤 내부는 선택 관광으로 별도 티켓을 받아 총 4개 무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메렌프타, 람세스 9세, 람세스 4세의 무덤을 봤다. 생각보다 가파르던 무덤 내부. 파라오들은 즉위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활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과 재위기간, 즉 무덤을 조성할 수 있었던 힘과 시간에 따라 다르다. 내부 구조와 규모, 마감 완성도도 달랐던 무덤들. 다시 카트를 타고 돌아간다.
다음은 왕가의 계곡 절벽 너머에 위치한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신왕국 시대 강력한 여성 파라오였던 하트셉수트. 그녀 역시 왕가의 계곡 케이브 20에 묻혔는데 암벽 너머 반대편에 그녀를 위한 장제전이 있다. 여자로 파라오에 등극한 하트셉수트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장제전 역시 그중 하나였다. 입구에서 카트를 타고 1층 테라스 앞까지 이동한다. 장제전은 총 3단으로 이루어진 테라스 형태. 입구에서부터 저 멀리 보이는 3층까지 하나의 신전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카트로 달린 이 길까지 나일강의 녹지가 있었다고 한다. 푸른 정원 위로 돋보였을 하트셉수트의 장제전. 경사로를 올라가면 3층 테라스를 지키는 오시리스 기둥을 볼 수 있다. 원래는 26개 기둥 모두에 서 있었던 오시리스. 지금은 8개 정도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가장 안쪽에는 눅소르의 주신이었던 아문지 성소. 지금 봐도 멋지고 놀라운 규모, 대칭의 아름다움이 돋보였던 하트셉수트의 장제전. 이제 산자들의 땅, 동안으로 이동한다. 강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뒤 보트를 타고 강 건너 동안으로 간다. 과거엔 테베라고 불렸던 눅소르. 이집트 제국이라 할 만큼 전성기를 누렸던 신왕국 시기의 수도였다. 이곳이 새로운 수도가 되면서 이 지역에서 숭배받던 지역신도 주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바람의 신 아몬, 그의 아내 무트, 그들의 아들이자 달의 신 콘수를 위한 신전이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눅소르의 중심, 카르낙 신전이다. 당시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듯 고대 이집트 유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중왕국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무려 2000년에 걸쳐 세워진 신전. 중왕국 시기에는 테베의 지역신인 아문을 모시는 신전이었다가 신왕국 시기에 아문이 주신이 되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장되었다. 하트셉수트, 투트모스 3세, 람세스 2세, 이후 투탕카멘까지 역대 파라오들이 가장 공들였던 건축 사업이자 대대적으로 증축한 카르낙 신전.
성문을 지나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아몬데 신전의 열두랑 23m 높이 파피루스 모양의 134개의 기둥이 서 있다. 마치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기둥들이 우리를 둘러싼 느낌이 신비로웠다. 카르낙 신전 중앙에 서 있는 오벨리스트. 강력했던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와 그의 아버지 투트모세의 일세가 세운 오벨리스크. 뾰족한 피라미드 모양의 끝은 영원을 상징한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강대국에 무단 반출된 사례가 많다. 하트셉수트 뒤를 이은 파라오 투트모세 3세도 두 개의 오벨리스크를 세웠는데 로마 라테라노 광장과 터키 이스탄불 히포드럼에 세워져 있다. 다음은 룩소르 신전과 마차 투어.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은 스핑크스 대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데 마차를 타고 룩소르 시내를 돌아본 뒤 야간에 룩소르 신전을 둘러본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마차를 타고 현지인 마을과 시장을 지나는데 워낙 짧게 타는 데다가 컨디션이 좋지는 않다 보니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해질녘 도착한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아문신의 남쪽 궁전이라고도 불린다. 카르낙 신전에서부터 스핑크스대로 연결되어 있다. 2.5km 거리의 스핑크스가 양옆으로 쭉 서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파괴되어 35개 정도만 남았다. 정문에는 23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 원래는 두 개가 서 있었으나 1830년 오스만 이집트 정부가 하나를 프랑스 파리에 선물했고 현재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 서 있다. 룩소르 신전을 처음 세운 아멘호테프 3세의 탐문을 지나면 파피루스 줄기를 표현한 25m 기둥 열주랑이 이어진다. 해질녘 노을을 뒤로 한 그림자가 멋졌던 광장. 전면에는 람세스 2세의 입상, 가장 안쪽에는 아문을 위한 성소가 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벽면에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을 그려놓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야간 투어라 명확히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숙소로 신전까지 보고 다시 크루즈로 돌아간다. 내일은 드디어 홍해가 보이는 이집트 휴양지 후르가다로 떠난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드디어 후르가다로 떠난다. 이집트의 모래바람, 사막 풍경과는 다른 홍해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룩소르에서는 4시간 거리로 마침 일찍 출발한다. 후르가다는 홍해 해안선을 따라 차라시시, 마카디, 소마베이 등 여러 해변이 이어진다. 그중 우리가 묵을 호텔은 가장 남쪽 해변 소마베이에 있는 쉐아톤 리조트. 바로 앞 소마베이 해변과 이어지는 호텔. 짙푸른 홍해와 바다 건너로 보이는 사막이 이국적인 풍경이다. 로비에서 보이는 정면에는 피라미드가 서 있고 수영장 앞에는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어 이집트다운 재미도 더했다. 12시, 드디어 룸 체크인. 우리는 테라스가 있는 1층 방을 배정받았다. 바다가 안 보이는 전망이 아쉬웠지만 정원을 통과해 방으로 갈 수 있고 수영장과 레스토랑이 가까워서 오히려 좋았다. 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시푸드 레스토랑. 후르가다 리조트들은 대부분 올인클루시브라 맥주, 칵테일 등 주류를 포함해 모든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었다. 오후에는 리조트에서 자유시간. 먼저 호텔 앞 소마베이 해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부드러운 모래와 얕은 수심으로 아이들과도 놀기 좋은 모래사장. 둥근 라인의 해안가를 따라 선베드와 파라솔이 이어졌다. I don't know what else to do.
wanna get away from every little thing just to try to make it through. I've been thinking about my options, every detail in my head, but it doesn't really matter, nothing matters, so I cry instead.바닷가 산책 후 미리 예약해둔 마사지를 받고 나오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는 후르가다. 바다 건너로 보이는 노을과 은은한 조명을 켠 리조트가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쉽게도 후르가다 리조트 1박 일정이라 오늘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카이로로 돌아간다. 빡빡한 이집트 일정에서 유일하게 여유로운 후르가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아침 산책도 하고 느긋하게 조식을 먹으러 갔다. 저녁 식사와 조식은 수영장 앞에 위치한 뷔페식 레스토랑. 5성급 호텔이어도 이집트답게 배부르게 먹을만한 음식은 없었지만 이집트 특산품인 꿀이 종류별로 있는 점이 재밌었고 역시나 디저트 코너가 제일 화려하고 맛있었다. 아무도 없는 수영장을 지나칠 수 없지. 선베드와 바스타월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침 수영까지 하고 이제 체크아웃. 홍해를 바라보며 다시 카이로로 올라간다. 후르가다에서 카이로까지는 총 6시간. 오른쪽에는 홍해가, 왼쪽에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진다.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도 정말 멀었던 길. 해가 지고서야 카이로에 도착했다. 공항 근처 호텔에서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떠나온 만큼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이집트. 떠나는 마지막까지 까다로운 보안 검색 때 승객보다 더 여유롭고 좌석 배치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항공사 카운터 등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집트 스타일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길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10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